아니 뭐야? 야! 야! 어떻게 됐어요? 식중독이란다. 네? 일반적으로 아주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일단 탈수가 안 되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체구가 작은 아이들은 탈수가 훨씬 더 쉽게 오거든요. 아이들은 이제 몸 자체가 작으니까 수분이 조금만 빠져나가도 탈수가 될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특히 설사를 동반하고 있다면 탈수가 되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 아무것도 안 먹으면 탈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양의 수분이나 염분이나 이런 섭취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증상의 조절이겠죠. 증상의 조절은 먹는 걸 줄이면 증상은 좀 줄어들어요. 약을 써볼 수도 있죠. 근데 주의가 필요해요. 앞서서도 탈수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줄여들면 좋지만 무조건 굶는 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탈수가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량의 수분이 섭취가 되는 게 필요하다. 증상을 조절할 때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염증이 생겨서 나갈 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가 있는데 이걸 다 틀어막는 게 꼭 좋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미 탈락된 장애인의 표피들, 그 다음에 설사로 만들어진 것들 이런 건 나와줘야 돼요. 쌓여있으면 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사실은 다 같은 걸 지칭하면서 말할 때도 있고 서로 다른 걸 말할 때도 있어요. 배탈이라는 건 배에 탈이 났다는 거잖아요. 이건 의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일상 용어예요.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거나 속이 좀 안 좋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거나. 근데 이런 증상의 원인은 아주 아주 다양해요. 설명할 때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배탈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의학적 표현은 아니죠. 식중독은 균뿐만 아니라 독성을 갖고 있는 물질에 의해서 위장관계에 병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식중독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명칭으로도 불리는데 수인성 식품액의 질환이라고 하기도 해요. 물이나 먹는 음식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라는 뜻이죠. 장염은 장에 생기는 염증이에요. 장염의 대다수는 감염증에 의해서 생기지만 감염증에 의하지 않고도 장에 염증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고 남원 시내 20곳이 넘는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000명 넘는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서 잘 익힌 거, 잘 끓인 음식, 끓인 물 이런 걸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가 같이 섭취하는 음식은 특히나 주의하셔야 돼요. 다수가 같이 여행을 하면서 또는 다수가 같이 생활하는 곳에서 만드는 음식, 같이 섭취하는 거라면 반드시 잘 익혀서, 잘 끓여서 섭취하도록 해야 돼요. 좋은 음식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끓인 물에다가 소금이랑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렌지 주스 같은 걸 더하기도 해요. 그래서 칼륨 같은 게 설사하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섭취를 하도록 해요. 그 위장관계 증상이 있다면 일단 자극적인 음식은 좀 힘들 거예요. 장의 점막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염증이 생겨 있는 상태니까 자극이 강한 음식이 들어가면 당연히 장도 힘들겠죠. 자극이 강한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고 수분은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겠고 전해질의 섭취가 좀 돼야 돼서 소금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이온 음료 같은 거 드시는 것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어요.